여야를 불문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겠다.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. 홍 수장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게 바람직한지,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제가 볼때 하나 제도적인 문제죠. 제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때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게 바람직하냐? 저는 여론조사 업계에 있지만은 반대합니다. 왜냐? 우리나라 정당은 정당 정치를 하는 이 정당인데 당의 주인은 국민도 중요한 그 당의 지지자이지만은 당원이 핵심 그 근간입니다. 그렇죠. 이 핵심 근간인 당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후보 공천이 아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. 두 번째,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가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.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해보면은 여론조사라는 것이 실제 해보면은 조사 방법론상 오차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. 그렇죠.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여론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1000명 조사에도 3.1%에서 3.1 이상의 오차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0.1%라도 앞서는 후보가 된다. 그렇죠. 이거는 이 조사 방법론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고 그냥 당에서 해결하지 못한 후보의 그 선출을 이 민망한 문제를 여론조사 기관에 그 위임한 것. 이런 절차상 어떤 타당성만 쫓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군요.